이제 뭐 현모양처, 청순가련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봐요. 배신감은 엄청나게 지금 충격을 많이 먹었는 상태입니다. 대중적으로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해놓고 그 이미 문구라든지 멘트들이 일반인 저도 대가리 뜯고 싶던데 걔가 아빠하고 사이가 너무나 이렇게 돈독했고 이제 아들이 조금 엄마한테 얘기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여자로서의 장신영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엄청 여자여자한 성격이에요. 이제 뭐 현모양처, 청순가련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봐요. 근데 참 안타깝죠. 생긴 것도 이쁘고 무언가가 다 부족할 거 없는 여자지만 지금 사실상 남편 복이 없는 거는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. 자기가 재혼을 하면서 아이를 놓을 생각은 사실상 없었을 걸로 보이는데 남편이 잘 해줬던 부분이라 배신감은 엄청나게 지금 충격을 많이 먹었는 상태입니다. 근데 자식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걸로 보이는데 두 번의 실패는 굉장히 안 하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또 상처를 입을 일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올해는 굉장히 이제 아프게 지나가야 되는 사주를 갖고 있습니다. 죽어라 죽어라 했고 죽을 고비만큼 내 목숨하고 바꿀 정도의 힘듦이 들어오는 기운입니다.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도 사실상 어떤 구설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따라올 걸로 보여요. 왜냐 사실상 인정을 하고 뭔가 가정을 안 깨고 있지만 이게 다시 깨진 그릇을 붙였다 해도 깨진 건 깨진 거잖아요. 이게 쉽지가 사실상 않는데 그 남편 배우자라는 분 자체가 이중의 면을 이미 갖고 있잖아요. 대중적으로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해놓고 그 이미 문구라든지 멘트들이 일반인 저도 대가리 뜯고 싶던데 본인 와이프는 오죽하겠냐고요. 그 대한 내용을 보면 선택이 조금 후회로도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기운입니다.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 되면 또 한 번의 위기설이 들어올 걸로 저는 보입니다. 그래서 위기설이 그때 뜨게 되거나 또 똑같은 반복의 실수가 됐을 때는 장신영 씨는 사내 모사내 할 정도로 많이 힘들 정도로 저는 그 고통이 느껴집니다. 지금 그리고 사실상 부부 사이가 많이 좋지는 않다. 그렇게 보입니다. 자식이죠. 오로지 자식. 그리고 둘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첫째 때문에. 첫째가 많이 지금 상처를 받았고 아기가 지금도 정상적으로 잘 커긴 했지만 사춘기를 굉장히 심하게 겪었는 걸로 보이거든요. 근데 그걸 유하게 이렇게 넘어갔긴 했는데 걔가 아빠하고 사이가 너무나 이렇게 돈독했고 이제 아들이 조금 엄마한테 얘기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면 1순위가 자식들 때문에 선택을 못했다. 그리고 이렇게 신바람이 불었는 집안 지금 이제 얘를 우리로 얘기 들으면 산바람이든 묘바람이든 집안에 어쨌든 탈이 났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바람이 내년까지는 계속 불어 닥칠 거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첫째가 조금 엄마를 붙잡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온전하게 살고는 있지만 내년에도 이게 이제 왜 그렇잖아요. 미안하다고 계속 했는데 안 받아주면 그 미안하다는 사람도 이제 포기를 한단 말이죠. 근데 지금은 되게 이렇게 움츠리고 있고 다 그래 한데 이제 세월이 약이고 시간이 약이라고 하는데 그 약은 사실상 10년이 가도 아물어지긴 쉽지 않는 상처이다.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첫째 아들 때문에 그랬고 이제 첫째 아들이 크고 난 후에는 이제 또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저는 장신영이가 차라리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. 앞으로 더 방송할 좀 열심히 할 거라고 이제 선언을 하셨는데 이제 이미 갈려졌어요. 강경준 씨, 그러니까 내조 아까 제가 현모양처럼 했잖아요. 자기는 뒤로 빠지고 남편을 좀 키우려고 했던 게 많아요. 거기는 방송국에는 장신영 씨를 키워주려고 하지 남편을 키워줄 마음들은 없어 보입니다. 그래서 이제는 나도 내 힘을 키워내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성시대 노래처럼 지금 박차고 나가는 기운입니다. 그래서 일은 잘 될 거고 그 애환이나 이환을 연기로 풀 것 같아요. 오히려 그런 쪽으로 인정을 더 받으니 저는 열심히 일을 오히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애들도 클 만큼 컸고 이제 남의 손을 맡겨도 되니까 저는 여자로서의 장신영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다. 방송가에는 많이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다.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오늘 컨텐츠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